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일 대립으로 속수무책 지소미아 종료 임박이라는 제목의 지지통신의 기사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종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은 손해볼 것이 없고 한국만이 손해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주로 해왔는데 이번 지지통신 기사는 지소미아가 연장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솔직한 인터뷰 내용도 소개하고 있네요. 그럼 기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인 23일 오전 0시로 다가온 효력 정지를 막는 것이 곤란한 정세가 되었다. 미일의 한국에 대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한일 관계의 악화는 방위협력 방면에서도 속수무책인 상태다. 고노따로 방위상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콕에서의 첫 회담 모두에 악수를 교환하였지만 딱딱한 표정이었다. 고노 방위상과 동행한 소식통에 의하면 회담은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는 것에 그쳤으며 협정 유지에 연결될 것 같은 진전은 볼 수 없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담 후 6월까지 한국 정부는 연장의 입장이었다라고 밝히며 어디까지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가 지소미아 종료의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수출 관리와 지소미아는 관계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으면 한일은 제각각 동맹국인 미국을 매개로 하여 군사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정보 전달 면에서 신속성이 손상된다.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 이외에 연료나 탄약을 융통하는 물품 영무 상호 제공 협정, 방위장비품 기술이전협정 등 다른 방위협력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 간부는 지소미아는 한일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파기는 북조선이나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걱정을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10월 2일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측에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협정의 필요성을 누차 주장해왔다. 한일 국방당국 간에서는 위기를 공감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타개책을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하여 협정의 유효기간을 일단 연기하는 안도 공론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뜻을 번복할 전망이 없을 것으로 보여 아픔을 뒤로 미룬 것뿐이라면 의미가 없다라며 체념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사람들의 기사에 대한 야후재팬 댓글 반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측으로부터 일체의 양보나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없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일본은 자력에 의한 정보 수집 능력을 획득해야 하며 그리고 일본의 독자적인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애당초 유사시 정말로 한국이 일본과 협력할 것인가 정보를 주는 것을 거리는 것은 아닌가 몰래 북한과 내통하여 일본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인가 등등의 아주 중대한 의문이나 염려가 한일 사이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수출 관리 해제를 요구하는 단계에서
회담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결과는 예상된 대로가 아닌지요.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지금조차도 이런 상태네요. 한국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런 상태는 계속될 것 같다. 지소미아는 한번 끊어보고 서로 간의 메리트를 재인식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거기에서 필요성이 절대적인 것인지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일본으로서는 어설픈 타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한국에서도 군사협정은 종료하는 것이 지지율이 높다고 보도가 되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본에는 질 수 없다고 하는 정신만으로 종료를 선택하고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레드팀, 사회주의의 동료가 되고 싶은가 보네요. 힘내라. 레드팀은 곧 거기까지 갈 거예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으로 결국은 꺾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쩐지 본심인 것 같아요.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일본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아도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은 분명한데도 그런 의지의 강함에는 탄복할 정도다. 한편 일본은 어떤지 말하자면 벚꽃 보는 모임의 초대 기준이 애매하다. 호텔의 식사비용이 너무 싸다. 이상한 일만 천지빛깔이. 한국은 아주 싫어하지만 일본의 정치가들도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도 미국에 대항하는 그 용기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멋있고 좋은 일입니다. 원래 일본으로서 메리트는 거의 없었는데다가 북중러의 정보를 흘리는 상대방과의 협력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대로 날짜가 지나가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수출 관리 강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양보하는 등을 말하는 것은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한국 때문에 생긴 문제일 뿐입니다. 더 이상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원래부터 지소미아 그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백지 상태에서 제로 스타트 합시다. 그리고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규제를 합시다. 현 단계에서는 관리뿐입니다만 규제해도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해도 좋을 겁니다. 우호국도 아니고 무리한 얘기만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 이상 신경을 써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관계 개선하여 진정한 우호국이 되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무리겠지요. 좋지 않습니까? 거짓 정보를 타국에 흘리는 걱정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으로부터 정보 없이도 대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성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나라와 국교는 무리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한국 대통령의 대응을 보고 있으면 한번 국교를 단절하고 조금 더 국민의 수준이 올라온 후에 다시 국교를 맺어도 좋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세 살 정도의 어린이에게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리인 것과 똑같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하나의 나라로서 약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한국의 좋은 사람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정치가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료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유효기간 연기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료는 규정대로 한 뒤에 만약 나중에 한국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필요하다고 하면 재차 같은 협정을 맺는 것으로 좋지 않을까요? 지금과 같은 흐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고로움도 늘어나고요. 정권이 바뀌면 잘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일본은 한국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종료가 된 후에 일본이 취할 길은 남,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공격에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일본 독자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제휴 협력을 하면서 금후 미국이 쇠퇴한 경우나 만일의 경우 고립을 당하게 될 경우에도 견고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신들의 나라는 자신들이 지킨다. 이것은 당연하며 미국의 자국의 장래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이상하다고 일본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언제까지라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반일을 부추기기만 하는 문정권. 한국 여론이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하고 있는 이상 무조건으로 종료 보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이 현실화된다.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일본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고 양보할 메리트도 이유도 없다. 지금 한국 정부는 완전히 꽉 막힌 형국이다. 손을 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지소미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된다. 종료되면 한일의 문제가 한미의 문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본은 원칙을 지키면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한국이 지소미아의 재개를 희망한다면 오히려 일본 측은 재개의 조건을 내밀어도 좋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상당할 높은 수준이 아닐까? 아마도 문정권의 근간을 흔들기 어렵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상상한다. 한계점까지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이지만 일본은 절대로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꺾이면 금후 평생 뒤처지게 될 것이며 미래의 일본에 대해서 최대의 부정적 유산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유효기간 연기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협정 종료가 일본의 방위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되돌리게 하기 위한 연기라고 하여도 저 나라는 기회를 잡을 틈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려 들겠지요. 그러니까 위협을 하면 당황해서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실수라고 알게 해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라는 방위상 필요한 장소이지 국가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조건으로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두고 싶은 인접지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땅이지만 그 나라의 머리를 숙일 정도까지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종료를 입에 담은 것을 반성시켜야만 합니다. 서로의 서 있는 입장을 확실하게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단점이 되는 것을 행하는 나라와는 한 번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대로 양보를 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좋다. 일관되게 양보할 여지는 없다. 코노 씨랑 아베 씨가 파트너로서 얘기할 상태는 트럼프 대통령 등이 아니라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매파이면서 이란 해협에서의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뜻 있는 나라들의 연합인 유지연합에 제안을 했던 초강경파인 볼턴 씨도 있었지만 그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해주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특히 코노 씨하고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궁합이 아주 잘 맞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으로서 이대로 종료되면 별로 곤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 미국과 동맹을 더욱 더 강화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것보다도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후에 제재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일본 측은 노력했다고 하는 실적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만이 목적인가? 한국과의 약속은 당초부터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일본과 미국이 공유를 하게 되어서 좋았던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동북아의 군사협력은 한미, 한일 기반으로
지소미아가 없었을 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균형을 이루면서 별 무리 없이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어찌 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군사 전략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다양한 루트를 통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하여 미국은 군사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은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의연하고도 냉정한 대처를 바랍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우리나라가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을 해준다면 제2의 국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